안녕하세요. 김성식입니다. 코코스 DX의 AdMob을 인테그레이션하는 두 번째 파트, iOS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할 프로젝트를 띄워 주십시오. 테스트할 프로젝트는 MyGame의 프로젝트 iOS 맥에 MyGame Xcode 프로젝트를 해서 Xcode를 띄워놔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과 해당 플러그인 라이브러리를 프로젝트에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파인더를 엑스코드로 가져가시고, 자, 프로젝트의 코코스2D의 플러그인 안에 있는, 자, 프로토콜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프로토콜에 프로젝트 iOS에 있는 엑스코드 프로젝트를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고, 두 번째 플러그인스의 AdMob에 프로젝트 iOS에 있는 플러그인 AdMob 엑스코드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프로젝트 추가됐고요. 자, 그다음에 할 일은 iOS 5 단말 지원을 위해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가 iOS 5 지원하는지 확인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자, 하는 방법은 먼저 프로토콜부터 보도록 하죠. 프로토콜은 자, 쭉 보시면은 iOS 디플로이먼트 타겟이 5.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은 단말에서는 안 돌아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iOS 5.0으로 바꿔놔 주시고요. AdMob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바꿔놨습니다. AdMob은 이미 5.0으로 바꿔놨고요. 이게 원본에서는 6.0 이상 돼 있는데, 그러면은 1세대 아이패드 같은 iOS 5만 있는 단말에서는 이 AdMob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자, 두 가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디펜던시와 라이브러리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여기 홈페이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자, 엑스코드에서 프로젝트, 메인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빌드 페이스에 가시면은 타겟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타겟 디펜던시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콜, 또 AdMob 플러긴. 자, 그다음에 제너럴에 가서 이제 라이브러리 두개 추가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자, 프로토콜 하나 더는 AdMob.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러리 두 개가 프로젝트 추가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다음에 헤더 파일 검색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을 갖다가 컴파일할 때 사용할 헤더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 빌드 세팅 누르시고, 여기 검색에다가 패스라고 치면은 패스로 들어가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서치 패스 중에 유저 헤더 서치 패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이쪽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야 될 패스는, 코코스두의 플러그인이네요. 아까 파인더를 다시 띄워서, 코코스2D에 이 플러그인을 끌어서 여기다 넣습니다. 그다음에 주의하실 게, 이 non recursive 말고 recursive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서브 폴더까지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링크 플래그 설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같은 창에서 패스를 지우시고 other라고 넣으면은 윗부분에 Other Linker 플래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이제 플러스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OBJC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O는 O하고 C가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이 iOS에서는 AdMob, iAd, InMob이 세 가지 지금 광고 플랫폼 지원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 필요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럴 누르시고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쭉 고르겠습니다. 자, Add Support 하나씩 넣으셔도 되고요. 한꺼번에 넣으려면은 스크롤하면서 옵션 키보드의 커맨드 누르고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Add Support 다음에 코어 로케이션, 코어 텔레포니.
커맨드 누르고 고 로케이션 고 텔레포니 그 다음에 이벤트 킷 UI 이벤트 킷 UI 게임 컨트롤러 그 다음에 I add 라이브러리 요거 자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하고 메시지 UI 메시지 UI 그 다음이 시큐리티 소셜 스토어 킷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네 이렇게 해서 다 우선 쭉 넣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이 스테이터스가 리콰이어드로 다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낮은 단말에서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주의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dd Support 게임 컨트롤러 소셜 이 세 가지는 옵셔널로 해줘야 낮은 단말에서 문제가 안 생깁니다 Add Support 게임 컨트롤러 그 다음에 소셜 네 이렇게 옵셔널로 다 바꾸시고요 자 그 다음에 Add Unit ID를 설정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Hello World 씬에 가보면은 그 네, 테스트 소스를 넣어놨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Add Mob에 Add Unit를 갖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윗부분은 아이폰용, 밑에는 안드로이드용 따로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d용이고요. 그 다음에 iOS용.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용도 카피해서 그래가지고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빌드 빌드 석세스 했고요 이쪽에 지금 아이폰 4 기계를 하나 연결해 놨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위치를 탑으로 해주고 한번 해보죠. show add 하면은 이게 위에 탑 부분에 이제 광고가 이제 뜨게 됩니다. 구글 광고가 떴고요. 지금 이게 아이폰은 미디에이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iAd도 나옵니다. 지금 이게 자, 한번 계속 보죠. 지금 계속 이번에 iAd가 나왔네요. 20pm으로 지정해주는 대로, iAd도 나오게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iOS에서 AdMob이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파트 3에서는 안드로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